예체능계에서 조금 빛을 발해라? 그럼 끼가 좀 타고나겠네요. 끼를 타고났어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즐거운 인물풀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음력 사주고요. 네. 성도 안 알려주고. 그럼요. 야, 진짜. 욕하셔도 돼요, 저. 나 진짜 화낼 뻔했어.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. 예의가 바른 사람. 예의가 바르시고, 좀, 맑다. 사람이 맑다. 아, 맑다. 맑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양부모 중에서 한 부모로 빨리 여의어라. 빨리 여의어서 한 부모님 밑에서 좀 외로운 사주다. 이분 같은 경우는 예체능계에서 조금 빛을 발해라. 그럼 끼가 좀 타고나겠네요. 끼를 타고났어요. 끼가 있어요. 타고났다. 끼도 있고, 예.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도 참 좋아했던 것 같아. 노래를요? 노래도 좋아하고, 운동도 좋아하고, 운동도 잘하고. 만능이네요. 만능이에요. 예체능으로도 네, 막. 예체능으로 완전 타고났다고 보시면 돼요. 현재는 어떤 기운으로 느껴지시는지. 이분 같은 게 지금 네. 이렇게 보여지면 만인의 인기를 먹고 산다? 뭐, 다른 사람들이, 이렇게 보면은 참 좋아하고, 그분을 좋아하고, 팬들이 많다 그러시는데. 팬들이? 내가 보기에는 노래를 부른다. 조금 빨리 저기 인기를 다 먹은, 저기 한건 아니에요. 늦게 트였다. 20대 후반경에 들어서 노래를 한 거는 좀 되지만 중후반, 후반 정도 들어가면서 인기를 먹기 시작했다. 이러시고, 인기를 먹는다고 그래야 되나? 인기가 상승했다라 그러시거든요. 자, 이쯤에서 나올 건다 나왔다고 저는 보여져서 그래.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도 거기서 속 시원히 이제 말씀하시겠죠? 네. 자, 이분은, 네. 자, 미스터 트롯의 진을 차지하셨던 바로 가수 이명웅 씨였습니다. 예. 아우 나 나쁜 말한거 같죠? 예, 선생님 나쁜 말안 하셨어요. 아우 예, 아우 진짜 그쵸? 네. 앞으로의 운세도 좀 궁금합니다. 올 아우 다행이다. 나 진짜 다행이다는 소리 절로 나왔네. 아 이명웅 씨는 작년에 진짜 미스트로 인해서 인기를 급부상하셨잖아요. 무명의 시간이 좀 지나시고 급부상하시면서 너무나도 바쁜 시간을 지내셨어요. 그러니까 신춘향 들어서 올해 들어서는 조금 이 바쁜 게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는 시기이다. 이렇게 보여지세요. 그렇다고 인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시긴 하나 조금 안정이 되면서 정신없진 않아 차근차근 차분하게 그 인기를 다시 등에 업고 활동을 하실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바쁘게 너무 움직이시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 좀 건강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다. 건강. 과로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건강에는 신경을 쓴한 해는 되셔야 될것 같아요. 이분이 참 예의 바르신 아, 분이에요. 실제 사주로도. 예의 바르시고 그냥 보여주는 식의 예의가 아니라 몸에 밴.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남한테 구설이 오르는 거 싫어하고 그야말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네요.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다지고 살아왔어요. 제가 봐도 그냥 제 아들이라면 되게 훌륭할 것 같아요. 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모든 분들이 아들로서 탐을 내고 있는 우리 이명우 씨. 자, 앞으로의 운세도 좋고,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네, 건강이니까. 올해는 건강 좀 신경 쓰셔야 될것 네, 같아요.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. 자,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인물,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